진짜요? 네, 진짜로. 왜 갑자기 옆으로 피해요? 지금 저 일부러 노리시는 거죠, 지금? 저도 기분 나쁜데요? 자, 그러면은 오늘 댓글 올라온 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걸 먹으면서 일단은 방송에 나올 결심을 하신 계기가 궁금하대요. 아, 원래 호기심 많아서 이런 거 한번 하면 재밌겠다 생각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는 사람, 지인 중에 방송한 사람이 있으니까. 아, 얘한테 한 4시간 사정사정 했다니까.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. 고민한 이유는 뭐예요? 학생이니까 수업도 있고 그런. 아, 학생이세요? 네. 무슨 과 사는 거예요? 컴공이, 컴퓨터과. 그래서 저 컴공 다니는 남자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, 진짜로. 왜 갑자기 옆으로 피해요? 아니, 뭐 옆으로. 아니. 아, 진짜 넓게 앉으려고, 넓게 앉으려고. 게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나요? 게이는 이럴 것 같다 하는 그런 거 있어요, 혹시? 아니요, 그런 건 없어요. 아, 진짜요? 에이, 진짜 아, 없어? 너, 아니, 진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. 게이에 근데. 대해서? 근데 보통 게이에 대한 이미지 하면 그 TV 방송인 실제로 만나 봤을 때는 근데 막 다르지 않아요, 그냥. 일반인처럼 행동할 때는. 네, 이제 그 게이 관련 단어를 쓸 때는 이게 깨져버리는, 이 사람이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아, 진짜 아니구나. 일반이 아니구나. 이런 거. 혜혁형 어떻게 되세요? B형이에요. 나니? 왜 또 아니, 저 진짜 제가 아니, 내가 아니, 뭐, 진짜 내가 욕하고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. 진짜로 제가 방송에서 몇 년 동안 얘기하는 게 난 B형 남자가 아, 못 해먹겠어 지금. 저는 계속 얘기해요, 진짜로. 진짜, 아니, 제가 그냥 하는 소리. 얘들아, 너네 알지? 목이 타세요? 아, 웃겼어 진짜. 술 땡기시나 봐 지금. 조금. 아, 잠깐만, 근데 저 기분 나빠요 지금. 저 일부러 노리시는 거죠 지금. 저도 기분 나쁜데요? 뭐라고요? 근데 둘은 어떻게 알고 지낸 거예요? 나랑 엄청 친한 남자애가 있거든. 근데 걔랑 나랑 친한데 얘가 이제 걔 후임이야, 군대 후임. 근데 군대에서 둘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군대 끝나고 나서 둘이 엄청 친한 거지. 그래서 같이 술을 먹다가 친해졌어. 본인의 가족이나 미래의 자식이 게이라고 커밍을 했어요. 그럼 어쩔 것 같아요? 뭐 어쩔 거 없지 않을까요? 그래 한다. 다 이해해줄 것 같은데. 와, 근데 대박이다 진짜. 마인드가 정말. 이게 말은 이렇게 해도 막상 닥치면 몰라. 근데 다 이해해야죠. 그것도 그분들끼리 사랑인데. 오.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야, 진짜 여기서 빛이 나. 아, 진짜 여기서 지금 빛이 나, 지금 진심. 혹시 나중에 비즈니스 커플 영상 찍어보실 계획 있나요? 약간 진짜 약간 계약식으로 저희 딱 3개월만 같이 촬영해서 3개월만 연애하는 영상으로 올려 해서 만약에 제안을 해. 해야지. 그럼 나 연기자로 출연하는 거야? 연기자로?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만 있습니다, 그냥. 가만히만. 이재훈도 게이 영화 찍었어요, 이재훈도. 처음 데뷔작이 게이 영화 두 편으로 시작했어, 이재훈도. 지금 이게 이재훈? 본인도 할 수 있어. 어렵지 않아. 생각해볼게요. 바짝 벌어야지, 어릴 때. 생각해볼게요. 하면 뭐에 바짝 벌어야지. 장난이고요. 예. 생각해볼게요. 1억 받고 한 달간 남자와의 연애 vs 500만원 받고 120kg에 180cm 여자 한 달간 연애. 그런 사람이 있어요? 네, 있어요. 둘 중 하나. 120kg에 180인 여자가 있더라고요. 그런 여성분 있으면 이거 비하 발언이에요, 이거. 자, 이거 네, 맞네. 나 봤어, 그분.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근데 그러면은 둘 중에 누구 고르실 거예요? 남자랑 여자 중에? 1억에 한 달 남자랑 사귀는 게 낫지 않을까. 그게 나을 것 같네요. 얘들아, 나 오늘 솔로 탈출했다. 1억 있어요? 후불 받나? 만약에 본인이 게이라고 치면은 남규랑 연애하기, 족두리랑 연애. 뭐야, 질문이야? 여기 있어. 아, 그런 것도 있어요? 만약에 내가 게이다. 그럼 남규 형, 남규님이랑 하지 않을까요? 이유가 뭔가요? 사업 수완을 좀 좋아해요.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. 이렇게 사업하고.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은 뭐예요? 꼰대. 꼰대가 제일 싫은 것 같아. 저 꼰대 아니에요. 꼰대들은 네. 본인이 꼰대인 줄 모르잖아. 그치. 남균이 꼰대인데. 야, 내가 왜? 나 꼰대 아니야. 그래, 본인은. 아, 그러시구나. 그 혹시 이거 아세요? Oh my god, you want to talk about mama!